그 만일 북한 자유화의 날이 오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빛을 처음 보게 될 것이고 김일성 족속의 허상을 인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북한 주민들의 반응과 그에 따른 북중 국경이나 남북 휴전선 인근에서 일어날 급변 사태, 난민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지리국고 중국에 숨어 살던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시도, 혼란 중 북한 탈출 후 중국을 통한 한국 입국 시도, 휴전선 인근 무장한 북한 군부대 대거 남하 가능성이라고 털러스게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너무 신납니다.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꿈꿀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답변 드립니다. 북한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김일성 족속의 허상을 깨달은 북한 주민들이 반응이 어떨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요, 76년 동안, 이제 77년이 다가오는데, 반세기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서 다 살아왔어요. 외부와의 대비치는 없어도, 외부 세계는 못 봤으니까. 그러나, 3대를 봉사해 오면서, 나날이 꺼져가는 생활 수준, 그 강화되는 그 상벌, 그 정말 주민 감시, 이 모든 것을 싸잡아서, 도무지 나아지지 않고 계속 격화되어 온 자기들의 삶을 놓고 볼 때, 진심으로 김일성 족속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체제 밖에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김일성 족속 지금 거리에서 사는 몇 프로의 광신도들은 그렇겠죠. 이 3대를 내려오면서, 전에만 3대 내려왔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3대를 내려오고 있어요. 그 과정에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쌓인 그 모든 불만과 불신과 증오심이 서서히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 간직하고 있어요. 아, 죽었다 하면 나가 울지언정. 울었다고 해서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울었다고 해서 누가 훈장 줘, 우리 물자 줘. 그런 건안 주죠. 어머, 끝이야. 돌아와서는 또 생활전선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고달픈, 불안정한 생활을 대대손손 해오다나니까 알게 모르게 본인이 리하든 리하지 않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김일성 저 체제에 대한 불신, 반감, 증오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뚝 나가보면 이거 나라가 어느 꼴로 가자고 이래. 어? 이게 이래가 되겠어? 더 나가면 좋게. 왜 이건 뭐 그냥 죽으라고 죽으라는 거지? 살라는 거야. 이게 다 김일성 족속을 향한 나름 걸리지 않겠다고 포장하고 또 포장한 말을 드려. 그렇죠. 그건 북한 불만이 주민 많죠.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리되는 순간에 김일성 족속의 허상을 알게 되는 순간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놀랄 것 같진 않아요. 그랬구나. 우리가 본게 맞구나. 아, 정도의 차이지. 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저 뭔지 몰라도 저 빨리 없어져야 됐었는데 없어졌구나. 환희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본 주민으로서 많은 탈북민들과 대상해 보면 그런 감정이 먼저 분출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북한 자유화된 시점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김일성 족속에 대한 허상. 그것보다도 자유체제 시스템이 들어갈 때 북한 주민 사회가 어떻게 밥벌이를 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족속의 피조물로서 피동적인 삶을 다 살아왔습니다. 한번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잖아. 수령의 사상 하나로 무장하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대로 움직인 게 북한 주민들이거든. 그렇습니다. 거기서 탈피하는 건, 거기서 탈피하는 게 제일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 왔는데, 우린 이제 뭘 먹고 살지, 그분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나 경험이나 지식도 가질 수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난도들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 족속에 대한 그거는 끝없이 타도하지만은 그때는 벌써 김일성 족속 범죄조사위원회가 딱 나와야 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뭘 찾고 어떻게 해야 내가 주동적으로 주동물이 돼가지고 내 삶을 꾸려나가겠는가, 불을 축적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혼란과 갈망이 더 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딱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북한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통일로 나가는 기간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비전을 가지는 과도기를 둬야 된다. 그렇지 않고 훌 허물어 놓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에 숨어있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대거 들어올 수 있다. 네. 이걸 우려하신 것 같은데, 아니 여태까지 대한민국에 안 들어오고 중국에 숨어 있었던 탈북자들이 북한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왜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갑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그 정말 교과서예요. 무조건 자유화된 북한에 있는 일가족을 먼저 찾아보고 중국에서 번 돈으로 자기 친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으로 제일 먼저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안 왔으면 안 오는 거예요. 못 오거나 안 왔으면 북한 자유화된 시점에서 왜 뿌득뿌득뿌득뿌득 용고가 한 개가 없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겠습니까? 네. 북한에 들어간다는 거 믿으십시오. 이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북한 쪽에서 몇십 년 동안, 10년 이상 중국 쪽에 숨어 살던 북한 주민들이 다시 들어올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모든 주민들을 일정한 그 시설에서 신원 확인을 다 해야 되겠죠. 자치정부가. 왜 수립된 첫날부터 북한을 그 어떤 나라로 보고 어떤 불순분자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자유국가로 나가는 데서. 그래서 이건 북한 측에서 취할 문제라는 것. 저는 이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중국에 여태까지 숨어있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일은 별로 극소수라는 것.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네. 또 두 번째입니다. 혼란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 입국 시도. 이 현상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혼란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뛰는 거는요, 평백성이 안 돼요. 김일성 족속에 부역했던 기득권에서 죄를 많이 지은 자들이 제일 먼저 뛸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왜 뛰겠습니까? 어떤 양상으로 북한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혼란을 피해서 두만강, 압록강 그 부근의 사람들이 중국에 잠깐 넘어갔다 올 수는 있어도 네.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뛴다. 중국을 통해서 어디로 뛴다. 이거는 철저히 기득권에 종사했던 자들이라는 것. 자유화된 북한에서는 범죄자로 단죄받아야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뛴다는 거. 이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북한이 자유화됐는데 왜 뛰겠습니까? 안 뛴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 놓으십시오. 당군정의 최고 기득권, 김일성 족속의 그 부역자들이 달아나는 건 중국 쪽에서도 아마 수용소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공산 중국에서도.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모든 인근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인접 국가들이 다 수용소를 만들어 놓는 거는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까? 넘어오는 거는 거기서 1차적으로 걸을 거예요. 그 자들은 또 대한민국까지 못 옵니다. 과도기를 거쳐서 통일국가로 나가겠는데 얘들이 그런 죄를 짓고 북한에서 쫓겨난 놈들이 그 후손을 살 수 있어도 당사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걱정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 한국까지 온다. 이거는 한국까지 올 일도 없거니와 뛴다, 탈출한다. 이거는 철저히 북한 주민사회의 기막힌 최악을 많이 지은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라는 것. 즉 김일성 족속 최대 부역자들이 여기에 속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근데 여기 지금 대거 남아는 없어도 상당수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왠지 아래로 내려와서 그거는요. 그래서 북한 정리할 때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먼저 안착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매 가족의 머릿수를 해서
늙은이건 젊은이건 국제식량기구 그때까지 좀 참았으면 좋겠어. 그걸 다 해서 쌀을 다 받아요. 유상무상 원조로 다 들어가서 시정부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 모든 카가오 주민들의 인구조사를 다 하고 이것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 그렇게 말하자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에 무장한 북한군이 대거 남아 가능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거 남한다. 네. 간헐적으로든 뭐든 남아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은 그 연상 길목들에 무조건 수용소를 세워놔야 됩니다. 내륙에 못 들어오게 다 받아들이고 무장해제를 쫙 시켜야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리 저 이라크처럼 그 넓은 땅도 아닌데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빨리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넘어오는 병사들 다 받아들여서 무장해제시키고 예,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단기간만이라도 그 다음에 기능 조회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하는 그때 그 기구가 작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유두리게 다 방지해야 된다. 이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기관에 북한을 정리한 측이나 북한 내 자유투사들은 그때 급격히 국조돼서 모아질 그 어떤 자치정부는 이 모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을 성명을 다 취해야 됩니다. 예, 식량 문제, 배구 문제 해결. 배구는 아니지만은 구호물자로 논하셔서 막대한 무지선 주민 유동을 막는 문제. 예. 이거 제일 초미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는 빨리빨리 법령을 발표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모든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법령, 어느까지 쓰고 살던 모든 북한 주민들이 영역 내에서의 예, 부동산 개혁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 자기 집 현지에 없었던 사람은 아, 이 혜택을 못 누린다. 법조항을 따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한 끝에 갔다가도 다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등불을 높이 켜드려야 됩니다. 이거 꿈을 꾸면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힘들게 생각하면 앞에 안 보이는 거고요. 원리적으로 딱 생각하면 얼마든지 앞이 보입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대책도 단순합니다. 문제는 대책을 집행해 나가는 그 와중에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 질서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네. 상황 관리하는 데서 일관성, 일체성을 철저히 견제해서 마무리되는 날까지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나가는 것. 이러면 북한에 쓸어내려는 난민 때문에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그 어떤 난민 때문에 대한민국의 혼란을 겪을 일은 물론 용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화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자, 우리 본격적으로도 두 번째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글인데요. 북한에도 당연히 주소 체계가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처럼 도시군 구 체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행정구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의 지도를 보면 노동자구라는 게 있는데 무슨 행정구역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시청, 도청처럼 행정기관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일 이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남북한 행정구역 체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통일하게 된다면 북한도 우리나라 주소를 그대로 따라가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같아요. 대한민국 도, 시, 군, 리, 내지 구역. 그 다음에 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리 단에 들어가서 그게 공장지구면 노동자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가 되겠지? 네. 도시로 말하면 동이고 농촌으로 말하면 2단위의 노동자 비율이 높으면 노동자구가 되는 겁니다. 약간 면 비슷한 거 아닐까요? 면이지. 여기는 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에는 면 단위가 없지. 없죠. 그걸 노동자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자구. 그 공업지구는 거의 노동자구입니다. 공업지구를 지한 모든 데는 리, 동 이렇게 나갑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벌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 시청, 도청처럼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는지 물론 있습니다. 북한에도 다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상관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에도 평양시 하면 평양시 당위원회, 평양시 행정위원회, 평양시 인민위원회 당 내놓고는 행정기구입니다. 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 그게 또 구역에 가면 구역행정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내 동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은 있고 동에 가면 여기에 노인복지관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동사무소 하나 있으면 다 합니다. 행정위원회라든가 인민위원회 가봐도 주민들이 앉아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건강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간부들이 일하는 데입니다. 회의를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나 그런 거지. 어떤 북한 주민도 정말 먹이매는 일이 아니면 예, 행정위원회, 인민위원회 찾아를 안 갑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주민 상관은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체육시설도 오락시설도 없습니다. 동사무소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네, 리. 네. 가호가 30세대밖에 안 되는데 탁구장이지 혈주장이지 다 있어. 북한은 동사무소 가면요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동사무장 방, 동사무장이 당비서를 겸하니까 동지도원 방, 동보이지도원 방, 동주전 방, 그 다음에 사무실 하나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회의장 하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복지 시스템, 행정기관을 놓고 북한을 그림 그리면 답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후 행정구역 체계 통합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간에 북한 자유화된 시점에서 북한의 임시 자치정부는 북한의 김일성 족속 집권 이후에 세워놓은 우상화 지명들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운덕군이요, 김영직군이요, 뭐 있잖아. 네. 강반석 뭐요. 이걸 몽땅 무조건 다 바꿔야 돼. 사람 이름으로 만들었던 지명을 싹 다 바꿔야 되죠. 다 바꿔야 돼. 진의 이해관계에 맞게끔 한 거는 다 바꿔야 돼. 김일성 족속이 우상화를 목적으로 지명을 바꾼 거는 다 바꿔야 돼. 다 되돌려놔야 돼. 1974년 이전의 지명으로 무조건 다 돌려놔야 된다. 왜 그 노름이 74년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일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바꿔놓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관련 부분 전문가들하고 북한의 전문가들하고 협력에 나가요. 해가지고 나가서 한반도 우리 민족이 예전에 역사를 살리고 일제시대 때 변형되고 김일성 족속의 악의적으로 계약한 그 모든 지명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거기서부터 깨끗이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도 이제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부터 벌어질 얼마나 휘황찬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도 뭐 김정숙 군이 있고 김책 씨가 있을 필요가 없죠. 없지. 이름만 들어도 신경질 나는데. 당연히 그거는 정말 찬성하고 그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름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우상 숭배나 우상화의 초점을 그렇지. 맞춰서 만든 대학교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를 싹 다 바꾸고 사실은 49년 이전에 뭐 우리가 썼던 좋았던 그 역사 안에 있었던 그치. 어떤 이름 지명을 바꾸던가 아니면 협력을 해가지고 그 훌륭한 이름으로 다시 개편하는 그치.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JAY님 학교 이름을 그러면 다 김부자들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들이 친지나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있나요? 아, 저들 족속 우상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철주 대학, 강반석 학원, 김영사범 대학, 무슨 장초로 무슨 대학, 김책공업 대학, 김일성 종합 대학. 네. 야. 그러니까 북한은 사람에게 먹은 놈들입니다. 생명이 정치적 생명하고 육체적 생명이 두 가지 있다라고 배워주는데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이 줬기 때문에 이건 고깃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생명은 수명이 주는 거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남기냐? 그냥 덧없이 죽으면 그냥 그 육체적 생명은 끝나는 거지만 수령이 기억하는 삶을 살면 그 정치적 생명이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한테 충성을
사람으로 나오고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죽으면 그야말로 내 이름을 가져다 따서 심하윤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이게 수령이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정치적 생명을 빛내는 길이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봐라, 죽었을 때 값없이 죽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죽으면 봐라, 죽어서도 네 이름 남기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세뇌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김일성 족속에게 충실했던 자들이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 아,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그것 때문에 나라가 죽골이 됐는데 그래서 다 바꿔버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김밥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질문에 너무 기쁘고 마음이 흡족합니다. 즐겁습니다. 이 문제 답변할 때 제가 바라보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올려주셔서. 네.